오늘은 에메랄드빛 바다 부근에 위치한 약 300평에 가까운 넓은 밭과 주택을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부동산입니다. 늘 정직하고 성실하게 여러분께 매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하지도 빼지도 않은 있는 그대로 여러분의 눈과 발걸음을 대신해드릴게요. 해당 주택은 석가래와 뼈대가 아주 튼튼하게 잘 살아있는 주택으로 집이 위로 올려져 앉혀있는 구조입니다. 습기가 덜하고 아주 프라이빗하게 지내실 수 있는 위치입니다. 이렇게 해당 주택은 말 최상단에 위치하며 앞쪽으로는 탁 트인 전망, 그리고 뒤쪽으로는 산이 둘러싸여 있어 청정한 공기를 마시고 산책도 하시며 건강하고 조용하게 시골 생활 하실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해당 주택을 기준으로 약 5분 이내 거리에 위치한 풍류 해수욕장은 에메랄드빛 바다의 빛깔이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주변에 대전 해수욕장 등의 여러 해수욕장이 위치하는데요. 여름철 물놀이 하시기 좋고 갯벌 체험 등을 하실 수도 있는 곳입니다. 또한 5분 거리에 고흥만의 벚꽃길은 여름에 이곳의 명소로 불립니다. 이렇듯 이곳은 산 좋고 물 좋은 바다와 산을 동시에 누리며 소소하게 텃밭 가꾸시고 여유롭게 시골 생활 하실 수 있는 곳입니다. 해당 주택은 약 300평에 가까운 밭과 대지, 그리고 18평 내외의 본체와 외부 창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밭이 아주 넓기 때문에 여러모로 시골 생활 하실 때 활용하시기 좋으실 겁니다. 해당 주택은 전라남도 고흥군 두엄면 학곡리에 위치합니다. 가까운 면 소재지까지 차량 5분 이내 거리로 여러 생활 인프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고흥 군청까지 10에서 15분이면 오가실 수 있어 시골이지만 큰 불편함 없이 생활 인프라 이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풍류 해수욕장까지 5분 이내의 거리, 대전 해수욕장까지 10분 이내의 거리이며 고흥 IC까지 30분이면 오가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수와 고흥을 이어주는 팔령대교까지 30에서 35분이면 오가실 수 있는 곳에 위치합니다. 이어서 해당 주택의 구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주택은 정남향을 향하고 있는 주택의 본체와 주택의 서쪽으로 창고동이 두 동 있습니다. 또한 해당 주택 본체를 기준으로 남쪽, 서쪽, 북쪽으로 텃밭 부지가 넓게 위치합니다. 주택으로 들어가는 진입부는 남쪽이며 국유지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진입부의 폭이 넓기 때문에 경계 안까지 차량 진입도 가능합니다. 이어서 해당 주택의 부동산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계부터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주택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며 그 외 기타 법령에 의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땅의 면적은 전 615제곱미터, 대 288제곱미터로 총 903제곱미터, 평수로는 약 273평 정도 됩니다. 본체는 59.4제곱미터로 약 18평 정도 되며 외부 창고동을 제외한 면적입니다. 땅과 주택 모두 등기되어 있습니다. 주택 본체 구성은 3개방과 주방, 마루, 세탁실 및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부에 두 동의 창고동이 더 있습니다. 주택의 주구조는 목조구조이며 준공연도는 1982년 8월 1일입니다. 지목은 대 형상은 부정형, 방위는 정남향을 향하고 있으며 지형은 평지와 완경사지가 함께 있습니다. 대지폭은 동서 약 40에서 45m 내외, 남북 20에서 25m 내외의 폭을 이루고 있습니다. 난방은 전기 필름 난방하고 있으며 수도는 마을 지하수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름 보일러 예전과는 모두 있기 때문에 보일러 새로 설치하시기 원하신다면 새로 설치하셔도 됩니다.
주차는 경계 내 승용차 기준 한두 대 정도 주차하실 수 있으며 입주는 현재 즉시 입주 가능합니다. 마을최 상단에 위치한 해당 주택의 모습과 주변 마을의 모습, 항공 영상을 통해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인생부동산은 여러분께 보다 나은 매물의 정보를 제공해드리기 위해 드론으로 매물과 매물 주변의 모습을 촬영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매물 촬영 당시 촬영 중에 드론이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현 주인분께서 본인의 일처럼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서 잃어버렸던, 추락했던 드론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한 마음 한 번 더 전하겠습니다. 해당 주택은 동쪽과 서쪽으로 가까운 바다까지 3, 4km 이내의 거리입니다. 특히 고흥만의 에메랄드빛 바다의 서쪽 바다까지 5분이면 오가실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풍류해수욕장과 대전해수욕장이 위치합니다. 또한 해당 주택이 위치한 이 마을을 기준으로 남쪽으로 5km 이내의 거리에 고흥읍이 위치합니다. 시골이지만 큰 불편함 없이 생활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주택 주변으로 특별한 유해시설은 없습니다. 마을에 예전 우사 건물은 있지만 현재는 창고로 사용 중이라고 합니다. 가장 가까운 마을버스 승강장까지는 해당 주택을 기준으로 약 5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버스를 타시고 약 10분 정도 남쪽으로 가시면 고흥 군청까지 가실 수 있습니다. 주택의 서쪽과 동쪽 그리고 북쪽에 위치한 바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해당 주택의 현장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주택 진입부에서 연결되는 서쪽 동선을 따라 들어가시면 이렇게 넓게 활용하실 수 있는 텃밭이 있습니다. 텃밭은 주택을 기준으로 남쪽, 서쪽, 북쪽으로 여러 부지가 있습니다. 나머지 부지의 모습은 항공 영상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외부 창고동을 지나 해당 주택 실내 모습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주택의 본체는 이 마루를 기준으로 정남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정면으로 두 칸의 방과 동쪽으로 주방 및 화장실 그리고 서쪽 측면으로 세 번째 방이 위치합니다. 총 세 개의 방과 주방, 화장실 그리고 마루, 다용도 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방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서쪽 측면에 있는 세 번째 방의 모습입니다. 해당 주택에서 가장 넓은 방입니다. 안쪽으로 수납 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쪽에는 이렇게 주방이 위치합니다. 기역자형의 싱크대 설치되어 있고요. 주택 안쪽으로 화장실 및 세탁실 위치합니다. 해당 주택은 기존의 뼈대 좋은 주택을 중간에 올수리하여 생활하고 있는 주택으로 큰 수리 없이 바로 입주하여 생활하실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마을 최상단 아주 프라이빗한 이곳에서 텃밭 가꾸시며 바다 낚시 다니시며 조용히 시골 생활 하실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고흥군 두엄면 학곡리에 위치한 해당 매물의 상세 정보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매물의 총 매매가는 7,900만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해당 매물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직접 방문하여 둘러보고 싶으신 분은 인생부동산으로 문자 문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장 활동 시에는 전화 연결 어렵습니다. 문자 문의해주시면 답장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부동산은 여러분의 응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인생부동산 채널 멤버십 가입하시면 저희 인생부동산을 응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보다 나은 매물로 여러분께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는 계속 매물 접수 받고 있습니다. 정성을 다해 여러분의 인생부동산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물 접수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인생부동산에서 준비한 매물 소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길에 행운이 함께하길 바랄게요. 이상 당신의 인생부동산이었습니다.